자, 에코스 헤드라이트 교환하려고 하는데, 헤드라이트가 에코스 같은 경우는 안개등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메인 하향등, 그 다음에 여기가 상향등, 그리고 가운데가 안개등입니다. 그리고 미등이 상향등 밑에 붙어 있어요.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 밑에 번데기 전거 보이죠? 그래서 총 구멍은 3개인데 4개의 전구가 들어갑니다. 근데 헤드라이트 사러 왔더니 부품점 아저씨가 이게 구멍이 3개인데 이거는 미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상향등은 안에 미등이 들어있고 상향등 따로 하향등 따로 안개등이 같이 있다 라고 했는데, 아니 구형에 일반 할로겐 전구 들어가는 것도 신기한데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구의 타입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검색을 통해서 여기가 안개등 전구 타입이 H3인 걸 알아냈습니다. 물론 중간에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LED로 개조하고 이래서 타입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얘는 그냥 누런색 순정 전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H7, 그리고 여기가 타입이 지금 보이진 않는데 이따가 열어가지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얘는 H7이 아닌 것 같고 다른 전구인 것 같고, 얘가 H3입니다. H3. 그래서 요거 두 개가 헤드라이트 H7, 그리고 요거 두 개가 H3입니다. 뭐야, 제대로 준 거 맞아? 뭐야 이거? 왜 벌브로 돼 있지? 할로겐 H3라고 여기 돼 있죠? H3. 그래서 현대 부품점에서 개당 3,000원, 그리고 여기는 개당 6,000원. 생각보다 비싸네.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교환하려고 하는데, 에코스는 커버류가 이렇게 많이 돼 있어서 요거 탈거해서 손 넣어서 교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구멍에 있는 것들 제거해서 요 탈거. 이쪽에 보면 헤드라이트 요거니까 이쪽에 손 넣어서 돌려서 뺍니다. 손이 안 들어가네 이거. 아우, 이게 덩치에 비해서 손 들어가기가. 와, 손들어 이거 좀 불편하게 돼 있어.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H3. 근데 이게 H3가 진짜 전구가 교환하기가 힘드네요. 이거 손도 들어가기 어렵고 위치도 뭐 애매하고, 그 다음에 안에 그 전선 가닥도 돼 있어 가지고 공간이 안 나오니까 일단은 작업하기가 좀 힘든데, 어떻게든 했으니까 도로 장착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에 지금 안쪽에 있는 요 그 배선 연결된 요 부분, 요거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야지 다른 쪽에 이게 덧대어져서 녹아버리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안개등 하나 가는데, 헤드라이트 하나 가는데 이렇게 힘든 차가 있다니. 네, 사장님. 아니, 사장님 먼저 가셨고 전 손님이에요. 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안에 그 사모님 계시니까 여쭤보세요. H7은 평소에 많이 갈아봐가지고 이거 가는 거는 껌이에요, 껌. 보면은 여기 돌기가 있죠. 이 돌기가 있는 방향을 맞춰서 끼워야 얘가 헛돌지가 않습니다. 장착할 때 가능하면 요 램프 부분은 만지지 마시고. 아이씨, 돌기가 어느 쪽인지 잘 안 보이네. 위구나. 운전석은 솔직히 손이 잘 안 들어가고 잘 안 했고, 교환 안 했고 전구가 나가지 않았으니까. 근데 조수석은 전구가 나가서 무조건 교환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공간이 많아가지고 조수석은 작업하기가 수월합니다. 이렇게 손 다 잘 들어가요. 근데 운전석은 손이 안 들어가서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렇게 보면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 교환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가정비, 이것도 일종의 자가정비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아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공간을 빌리거나 공구를 빌리러 온 건 아니지만 그냥 한번 놀러 왔다가 온 김에 그냥 전구 갈았습니다. 자동차 정비나 뭐 이런 것들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정비 저렴하게 눈탱이 안 맞고 정비 받으시려면 여기 김포에 있는, 김포가 아니구나, 인천에 있는 CM 모터스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이름 파르셔도 돼요. 완전 친한 형이니까. 자, 그러면 겨울철 운행, 자동차 운행 조심하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십시오. 지금까지 유리나무체다이었습니다. 자, 헤드라이트 나오죠. 헤드라이트 나오죠. 쌍라이트 나오죠. 그 다음에 안개등 나오죠. 여기 동그란 거 보이죠? 여기 안개등 동그란 거 껐다 켰다.